캐나다에게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시흥 정원동에 있는 정다운다에게입니다. 와, 색깔 너무너무 예쁘죠? 오늘도 이렇게 멋진 아이들이요. 가격이 오늘도 좋아요. 오늘도 아주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린 품종들은 일부는요, 또 재입고가 된 거고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품종과 함께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묵은 군생들이 정말 많은 곳이죠. 정다운 다육, 창보다는 군생들로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포트, 착한 가격의 다육들과 함께 지금 큰 사이즈 묵은들기도 군생, 아주 풍성한 군생들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고요. 5만 원 이상 하시게 되면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거 베르니아라는 품종이에요. 까만 다육 같아요. 까만 다육. 와, 까만 다육이 여기 가운데 보면 이렇게 젤리화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흑색 비슷한 흑색으로 지금 색깔을 내고 있는데 안쪽에는 진한 흑장미 색깔로 해서 젤리가 되고 있고요. 지금 뾰족한 손톱 살짝 있고요. 전체적으로 색깔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요 베르니아라는 품종이에요. 지금 포트 사이즈는 6cm지만 요거 사이즈가 더 큽니다. 7에서 8 정도 나오는 사이즈로 보시면 될 거고요. 요거 지금 대품 베르니아를 이렇게 갖다 놓으셨는데 요렇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분갈이해서 키워놓으시면 요렇게 옆으로 목대 부근에서 자구가 나오면서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대품으로도 갈 수 있는 베르니아. 너무 멋지죠? 요렇게 키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같은 품종 베르니아고요. 두 포트에 5,000원에 드리고 있는데 만약 하나만 필요하시다 그러시면 3,000원에 들어가시면 되시는 겁니다. 베르니아입니다. 이거는 마가렛 금입니다. 마가렛 금이 이렇게 군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굴 하나에 지금 자가 두 개 정도 나와 있는 마가렛 금이 이렇게 색깔도 핑크빛으로 올라와 있고 백금으로 해서 멋진 금색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 이제 여름 직사광성 피해 주셔야 됩니다. 시원한 곳에 방글을 해두시면서 여름에 관리해 주시면요, 가을에 또 멋진 핑크색의 빛깔과 함께 파스텔 톤의 빛감으로 금 아이 아주 멋지게 클 거고요. 목대에서 자구도 나올 거예요. 마가렛 금입니다. 4,000원에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제가 바로 이어서 보여드리자면 마룬힐이 준비되어 있어요. 마룬힐도 이렇게 짧고 통통하게 색깔이, 아니 저기 수형이 만들어져 있고 공수형을 하고 있고 군생이고요. 지금 붉은 톤의 빛감이 있으면서 더 자구를 좀 내고 있는 상태고요. 6cm 포트 안에 이렇게 멋지게 작게 키우는 것을 좋아하시면 요거 추천드립니다. 4,000원이에요. 이렇게 가격도 착한 가격으로 되어 있고요. 자가도 묵등입니다. 4,000원에 마룬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크림티인데 이것도 완전 묵은둥이 핑크색이 다 나왔습니다. 목대가 굉장히 굵고요. 둥근 화잡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얘는 지금 보니까 목대가 지금 여기 나온 거 있네요. 이렇게 목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백분감과 함께 핑크빛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올려주고 있는 요 아이는 크림티예요. 크림티 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5,000원. 와, 완전 묵은둥입니다. 애기 아닙니다. 여러분 보셨죠? 목대 있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을 제가 해야죠. 해드려야지. 여러분 못하니까. 제가 확인을 드렸잖아요. 그 목대가 있는, 목질화가 있는 크림티. 사이즈는 한 7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양연화가 빛감 나오면 환상이잖아요. 와, 이거 가격도 되게 좋네요. 뒤에 핑크빛에 진한 라인이 있으면서 손톱끝 보세요. 와, 완전 섹시하네요. 이렇게 부드러운 물결처럼 쭉 빠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속눈썹 같기도 하고요. 진한 핑크빛 라인이 가장자리에 아주 뚜렷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사이즈는 한 7에서 8 정도 되는 사이즈로 보여지고요. 요거 4,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화양 연화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원종 엘레강스가 있는데 요 아이가 작아도 완전히 여기 8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달궈진 거예요. 동글동글 공수형을 하고 있으면서 노란 빛깔과 핑크빛으로 같이 내고 있고요. 거의 5두 정도 되는 그런 군생이거든요. 아이고, 얘 넘어가니. 이렇게 지금 모아서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너무 이쁘죠. 꽉 차게 심어 보세요. 가을 되면 또 자구도 많이 나오고요. 여름에 성장하는 시기. 여름에는 사실 다육이가 빛깔은 안 나오지만 성장을 최고 잘하는 계절이에요. 엄청 커요. 그게 이제 만약에 우리가 FS 못 보면 웃자란다고 하잖아요. 왜 건조한 환경이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습하고 덥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죽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커요. 그러면서 색깔은 파랗게 되면서 성장을 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가을 겨울 봄에 굳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즈가 커지면서 그렇게 굳혀지는 거고 색깔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가을 되면 또 이제 그거
뽑아가지고 또 우리가 작은 분에 분갈이 해서 더 짱짱하게 굳히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육이를 아시는 분은 마음대로 수형 규정을 하실 수 있더라고요. 이거 원종 엘레강스 이미 굳혀진 아이고요. 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홍포도인데, 홍포도가 지금 자구가 밑에서 아주 바글바글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 빨간 포트지만 이거 10cm짜리 빨간 포트, 큰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포트로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포트 요새 원가 절감을 위해서 좀 요기 이 포트가 농장에서 쓰는 포트가 요 빨간 포트가 좀 싼가 봐요, 가성비. 그래서 요거에다가 이제 이렇게 군생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 홍포도는 지금 보시다시피 목질이 되어 있는 묵둥이입니다. 군생이고요. 얘는 5,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홍포도 자구가 아주 밑에 바글바글하게 나오고 있죠? 묵둥이입니다. 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가성비 좋습니다. 홍포도 이렇게 키우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밑에서 자구도 내고 있고, 목대는 굉장히 굵고요. 그 다음에 팅커벨 금입니다. 아, 팅커벨 금이 군생이에요. 대박. 팅커벨 금이 이렇게 군생인데 4,000원밖에 안 해요. 와, 가성비 짱 아니에요, 여러분? 팅커벨 금이에요, 금. 금. 군생도 아니고, 그냥 실생도, 실, 아니, 뭐지? 생얼굴도 아니고, 금이에요. 그런데 자구가 지금 밑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 큰 얼굴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군생이에요. 얘가 키워놓으면 얼마나 이쁜데요. 동글동글 얘가 귀엽게 생겼잖아요. 복륜금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핑크빛도 살짝 올라왔는데, 세상에 팅커벨 군생을 여러분 4,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가격이죠. 완전 최고입니다. 얼굴 하나가 이런 게 3,000원이에요, 여러분. 요거 하나 심어져 있는 게. 그런데 지금 얼굴이 이렇게 있잖아요. 가성비 따져보시면 완전 좋은 가격이니까 현아다유 강추 드립니다. 요거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루루 변이금이에요. 변이금 종자. 금종자예요. 그래서 요런 금종자 아이들의 색깔이 진하기보다는 약간 연하게 파스텔톤으로 나오거든요. 요거 군생이 아주 풍성하고요. 7.5cm 포트에 들어가 있지만 애들이 더 크고요. 목대가 살짝 올려져 있어요. 목대 굵은 목대 가운데 있거든요. 목질화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보이시죠? 굵은 목대가 있으면서 옆에서 자구가 나와서 이렇게 크는 거예요. 전체 사이즈 한 10cm 정도 보셔도 될것 같아요. 군생, 풍성한 군생이고요. 루루 변이금이고, 현재는 살구색으로 이렇게 빛감이 올라와 있습니다. 통통하게 얘는 미인처럼 그렇게 굳혀지는 거고요. 11,000원에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헤르메스. 헤르메스가 이렇게 풍성합니다. 가격 6,000원이에요. 와, 이것도 가격 좋습니다. 이것도 자구가 밑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얘는 보라색으로 진하게 물을 들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풍성하고 묵둥이고, 얘도 목질화가 되어 있는 목대가 있습니다. 6,000원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헤르메스입니다. 헤르메스고요. 그다음에 화이트 팜 철화예요, 철화. 와, 요거 9,000원이에요, 세상에. 철화 수영 너무 멋있는데요? 이렇게 옆으로 수이 철화가 상당히 가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마. 제가 얘기 안 해도. 와, 멋진 수영이네요. 이런 수영. 생얼도 있는 수영도 있어요. 요거 10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화이트 팜 철화입니다. 전체 사이즈 10cm 넘고요. 가격 9,000원. 와, 좋은 가격이죠? 요거 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지퍼형 수영이고 생얼도 있으면서 요런 수영도 있어요. 수영은 다 똑같진 않습니다. 요거는 화이트 팜 철화입니다. 9,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요거 핑크 플로라가 있는데, 와, 얘가 이제 성장을 엄청 하고 있죠. 지금 보시다시피 색깔은 이렇게 핑크색으로 있고요. 요게 이제 달궈지면 짧은 환엽 통통. 통통하면서 동글동글한 입성을 바뀌는 거죠. 그리고 핑크색으로 전체적으로 색을 내주는 핑크플로라. 요게 지금 사이즈 굉장하죠? 군생이에요. 밑에 자구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목대는 굉장히 굵은 목대 안쪽에 있습니다. 가격 5,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네, 5,000원. 핑크플로라 군생인데 5,000원이면 좋은 가격이고요. 여러분께서 찾아보시고 검색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레드노블이 있는데 색깔이 다 빠진 상태죠. 레드노블은 봄가을에 이쁘죠. 봄가을 겨울까지 여름만 빼고 색깔은 완전 진한 핑크로 전체적으로 색을 내주는 거고요. 요거 7,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군생이에요. 둘레 다섯 오두 군생. 와, 오두 군생. 요거 9cm 포트 가득 찼습니다. 요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레드노블 7,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7,000원 레드노블 색깔 넘친 핑크의 빛깔을 내줄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가인이라는 품종인데, 이렇게 보시면 끝에 살짝 핑크빛이 돌고요. 백분감이 있으면서 지금 가장 예쁘게 색을 내준 게 이거예요. 이거. 요렇게 색을 내면서 달궈지는 거예요. 끝이 각이 져 있고요. 지금 핑크, 진한 핑크로 색이 들어오고 있고, 백분감 있습니다. 가인입니다. 6,000원입니다. 와, 가성비 좋은데요? 요거 3두인데요. 요런 거 4두. 핑크빛이 너무 이쁘죠?
백분감이 뽀얗게 있어가지고 더 애들 빛감을 더 살려주는 것 같아요. 요거 아주 통통한 각진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가인이고요. 군생이고요. 6,000원입니다. 와, 요거 뭐야? 요거는 뭐야? 오떼뜨인데요. 와, 빛감 너무 이쁩니다. 가운데가 완전 들리 다 됐고요. 가장자리 이렇게 지금 짤뚱하게 바뀌면서 수영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안쪽으로 완전히 다 젤리가 다 됐어요. 요 젤리 부분이 이제 안쪽 얘도 지금 시커멓게 바뀌고 있잖아요. 얘도 짧아지고 이제 그러면서 얘가 동글동글 공수형을 모아지는 거죠. 오데뜨는 10,000원이에요. 이게 가격이 있어요. 오데뜨가 아 이거 뭐 성장을 하면서 달궈지고 있네요. 너무 멋진데 이대로 달구시면 이쁠 것 같습니다. 중간 커팅해서 자구내도 될 것 같아요. 위에는 심어주고 이거 오데뜨예요. 여러분 다육이 키우시는 키실 줄 아시는 분 그런 분들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오데뜨입니다. 아우 색깔 너무 이쁘죠? 요거는 10,000원에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아리엘 군생이에요. 와 아리엘 군생도 3두 이렇게 나란히 수영도 있으면서 너무 멋지다. 거의 나란히 수영이네요. 짙은 보라색과 또는 노란색으로도 맑게 물을 들여주기도 하는 백분감도 살짝 올려져 있고요. 3두 군생입니다. 요거 9cm 포트 위에 있습니다. 담겨져 있는데 더 크죠. 옆으로 나란히 수영이 좀 많이 있어요. 모두 3두로 되어 있고요. 가격은 6,000원입니다 6,000원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독일 샴페인이 준비되어 있는데 요거 지금 핑크빛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안쪽부터 진하게 얘도 젤리처럼 피멍이 들어주는 아이잖아요. 지금 노란빛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고 묵은둥이고 요 아이는 4,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4,000원에 드리고 있는 독일 샴페인 이렇게 보여드리고 얘가 사이즈가 가장 크네요. 얘는 좀 핑크빛이 돌았고요. 얘는 여기서 오랫동안 분갈이 되어서 달궈진 것 같아요. 4,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핑크 피멍이 들어온 요 아이는 벨라도나. 와 색깔 이뻐요. 얘 색깔이 전체적으로 핑크빛으로 진하게 들어오고 입장 노란색으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두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두근색으로 되어 있는 벨라도나 요거 포트 사이즈는 9cm 포트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5,000원입니다 5,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벨라도나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얼룩 사슴이라는 품종이에요. 와 얘는 아메스트로를 많이 닮았네. 어머 아침인데 모기가 있네. 지금 모기가 돌아요. 어쩐지 모기가 막 물어요. 다리에 여기 풀밭이라서 그런가 보다. 요거는 얼룩사슴입니다. 얼룩사슴 목대 굵은 목대가 있으면서요 지금 핑크피멍으로 물 들어왔고요. 아주 풍성합니다. 요렇게 지금 풍성한 얼룩사슴 목대 보실까요? 목대 보신 목질화가 다 돼 있어요. 이렇게 모아서 심어주시면 돼요. 요거를 이렇게 모아서 심어주시면 수영이 교정이 되면서 예쁘게 클 거고요. 요거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룩사슴입니다. 얼룩사슴은 10,000원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줄리아나가 있는데, 줄리아나는, 이렇게 보면 커팅으로 만들어진 군생이고, 자구가 이렇게 많이 올려져 있어요. 목대가 좀 길어지는 수영이죠, 얘가. 밑에까지 뿌리, 그 흙을 담아갖고 심어도 되고요. 이렇게 색깔은 지금, 붉은 톤 빛감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줄리아나는 5,000원이래요, 이거. 5,000원. 좋은 거 아니에요, 가격? 5,000원이에요. 아, 좋습니다. 5,000원에 줄리아나. 이렇게. 이 수영도 너무 멋지죠? 철화가 플랜 수영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롱분에다 식재하시면 이 가장자리 빛감이 전체적으로 진하게 가을 되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진짜 단풍부터 이쁜 게 우리 다육이잖아요. 이 줄리아나도 빨간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얼굴 두수도 좋고요. 수영도 멋있습니다. 5,000원에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토레스. 토레스는 지금 색깔이 핑크 라인을 살짝 그려주면서 노란 빛깔 입장으로 색이 나왔습니다. 목대 굵고요. 밑에서 자구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중 사이즈. 중 사이즈로 보시면 돼요. 와, 토레스 요 옆으로 긴 수영도 괜찮네요. 입장 수도 가득가득 있고요. 아래쪽에서 자구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얼마? 7,000원입니다. 7,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토레스 군생. 이렇게 얼굴 풍성하죠? 다 좋아요. 다 좋죠. 요거는 7,000원에 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토레스도 선택하셔서 키워보세요. 아주 동글동글한 수영으로 입장 굉장히 동글동글 귀여운 입장을 보여줄 거고요. 핑크와 노랑으로 색깔 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와서 핑크 드래곤이 있습니다. 와, 핑크 드래곤 라인 보세요. 빨간 라인이 아주 진하게 들어왔고요. 군생이고요. 얘도 공처럼 말려요. 드래곤. 드래곤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그 블루 드래곤처럼 안쪽으로 모아집니다. 종 모양처럼 되거든요. 각이 살짝 져 있으면서 날렵하게 위에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렇게 수영 보시고요. 이게 이제 안쪽으로 모아진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핑크로 진하게 그래서 핑크 드래곤 뒤에 입장 보시면 핑크색 진하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더 진하게 되면서 라인은 더 진하게 될 거고요. 아 군생입니다. 이렇게 풍성합니다. 11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9,000원입니다. 9,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핑크 드래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와, 탑핑크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렇게 풍성하네요. 탑핑크 가운데부터 아주 찐 핑크로 색깔 내주고요. 얼굴 자체가 큽니다. 이거는 이거 얼굴 요 큰 얼굴이 한 10cm 나올 것 같아요. 밑에 자구도 이렇게 있으면서요. 동글동글 얘도 공처럼 여기 동굴 수영을 하고요. 입장 모양이 로라 아시죠? 로라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가 넓고 밑에가 좀 좁아지고 둥글둥글 꼬리가 이렇게 돼지꼬리처럼 있는 거 꼬리 손톱이죠? 찐 핑크부터 색으로 놔주는 거고 가운데부터 진하게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사이즈 좋아요. 요거 10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8,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탑핑크 8,000원에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콜로라도가 색감이 이렇게 예뻐요. 와, 요거는 가운데 이렇게 찐 피멍, 찐 핑크의 빛감이 있으면서 3두로 되어 있는 콜로라도 맑은 핑크로 나중에 빛깔 나올 거고요. 색깔 나오면 너무 이쁘죠? 이것도 콜로라도 3두구색 묵등이입니다. 14,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TM입니다. TM은 8,000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군생이에요. 군생. TM도 8,000원 군생. 3두군생으로 되어 있고 목대 굵은 목대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다 목대 굵은 목대 목질화가 다 됐습니다. 8,000원 하나 얼굴이 아닙니다. 한번 군생으로 세 개 얼굴로 다 돼 있고 목대 굉장히 굵은 목대가 있습니다. 목대가 있는 아이 TM입니다. 가격은 8,000원에 준비가 돼 있고 그다음 이거는 까마노이라는 품종인데 저도 처음 봤는데 까마노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 진한 핑크 라인을 가지면서 백분감 있으면서 핏감이 얘가 좀 독특하네요. 좀 라인이 까만 블랙 라인으로도 보이고 색깔 나온 거 보면 이렇게 보라색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자구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9cm 포트에 있고요. 까마노이라는 품종이고요. 9,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까마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퓨어러브 군생입니다. 퓨어러브. 와, 이것도 자구 이렇게 핑크빛으로 자구가 먼저 핏감을 내고 있죠. 백분감 있으면서 가운데부터 젤리화가 되는 퓨어러브가 이렇게 풍성한 군생이에요. 외두가 아니고요. 얼굴 지금 3두 이상으로 이렇게 빨간색 피멍으로도 빛감이 있으면서 아우 화분이 너무 작네요. 널찍한 화분으로 바꿔서 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도 착하죠? 6,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퓨어러브입니다. 퓨어러브이고요. 와, 멀로 군생이 있는데 와, 사이즈가 엄청 좋죠. 중사이즈예요. 오렌지 멀로. 요거 완전 짱짝이 달궈진 겁니다. 이렇게 달궈진 얘 사두고요. 얘도 다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색깔이 더 진해. 요거 젤리가 되나 멀로도 가운데가 완전 진하게 핑크빛으로 쌓았어요. 와, 요것도 뭐 포트 사이즈 11cm를 차고 넘치니까요. 큰 거죠. 중사이즈 멀로 군생 사두 삼두 이렇게 보여지고요. 가격 9,000원이랍니다. 아, 멀로가 진짜 많이 착해졌습니다. 와, 너무너무 좋은 가격으로 지금 멀로 오렌지 멀로인데요. 이렇게 굳혀지나요? 중사이즈 9,000원에 드리고요. 와, 이거 초심 너무 이쁘지 않아요? 와, 색깔이 너무 곱다. 완전 노란빛과 핑크빛 라인 살짝 들어왔고요. 가운데는 연두연두하고요. 와, 목대 완전 굵은 목대가 있으면서 2두로 되어 있고요. 포트 사이즈는 10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우, 색깔 너무 이쁘죠? 연한 파스텔 톤, 맑은 톤으로 빛감을 내주는 초심이에요. 2두 군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아이 5,000원에 드립니다. 와, 이거 5,000원 되게 좋은데요, 가격? 5,000원이에요. 완전 싸죠? 너무 이쁩니다. 초심입니다. 와, 이것도 강추. 대박. 뭘로 뭐 강추하는 때는 게 없지만, 특히 더 꼭 사셔야 될 거. 초심 추천드려요. 5,000원에 드리고 있고요. 홍등이 요새 빛감이 많이 빠졌죠. 사이즈가 지금 요거 하나 얼굴이 한 10cm 정도 두 개 얼굴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와, 요것도 포트 사이즈가 지금 10cm인데 훨씬 더 크고요. 모두 2두로 되어 있고 묵등이고요. 굉장히 단단하고 통통해요. 두터운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9,000원에 드립니다. 9,000원. 홍등 2두 군색입니다. 외두가 아니라 2두로 되어 있는 홍등을 9,000원에 드리는데 이것도 화분 작아요. 넓은 창분에 식재를 하시면 확 펴지면서 가을 되면 완전 동글동글 연꽃 수영으로 진한 흑장미 빛깔을 내줄 거예요. 아, 홍등입니다. 9,000원에 드리고요. 와, 요거는 군색. 퍼플 샴페인 군색이에요. 와, 요것도 3두로 이고 완전 짱짱이 달궈졌네요. 보시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진하게 나오고 백분감도 있으면서 얘는 4두고요. 짧은 환엽성을 가지고 있는 요 얼굴 보세요. 3두 군색이에요. 보라색의 빛깔이 완전 선명하게 다 들어왔고 목대는 목질이 다 돼 있고요. 묵은등이고요. 요거 9,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9,000원 퍼플 샴페인입니다. 퍼플 샴페인 군생 3두로 되어 있고요. 9,000원에 드리고 있고 다 이렇게 수영 3두 4두 더 많은 얼굴도 있어요. 뒤에 보면 이렇게 더 많은 얼굴도 있죠. 그 다음에 와, 요거는 얼굴이 이렇게 많아. 대박. 이렇게 달궈졌어요. 와, 자구가 몇 개야.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색깔은 핑크핑크하게 나왔고 묵은둥이고요. 와, 정야를 좀 닮았어요. 수영이. 근데 빛감은 완전 다르죠?
얘도 백분감 살짝 올려주는데, 와, 얘는 플래시라이트라는 품종이고, 어쩐지 각이 있어 보였어요. 금종자 같기도 하고, 요거 25,000원. 25,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금이 백금 같은 게 살짝 들어가 있어요. 안쪽에 보면. 와, 얼굴은 진짜 많이 있습니다. 20, 20, 30개는 될것 같습니다. 아주 풍성합니다. 25,000원에 고급 품종, 플래시 라이트라는 품종이고, 25,000원이고요. 일본 라자가 3도 되었어요. 얘는 진한 핑크, 원색으로 가을 되면 더 이쁘죠. 완전 진 핑크로 색깔을 가장자리부터 색을 내주는 거예요. 와, 이거는 일본 라자가 이거든요. 8,000원에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것도 포트 사이즈보다 더 커요. 포트가 한 8cm 정도 된다면, 아, 9cm, 10cm 더 전체 사이즈 넘을 것 같아요. 와, 이렇게 건강하고 아주 튼실합니다. 삼두, 일본 라지아가입니다. 8,000원에 드리고 있고요. 야는 피치 민트. 와, 피멍으로 들어온 거 보세요. 이렇게 색깔 진하게 가장자리부터 핑크색으로 색깔 내주는 거예요. 와, 11cm 포트 있고, 묵은둥이고요. 요거는 11,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11,000원. 와,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와. 얘도 진짜 자구 잘 나와요. 그리고 입장 얇아요. 그래서 얘도 물 좋아하죠. 얇고 가장자리 끝부분부터 해갖고 진한 핑크색으로 물 들어오잖아요. 가을 되면 진짜 멋있는 아이. 찐 핑크의 빛감이 완전 안쪽부터 들어오면 너무 멋집니다. 야, 이렇게 지금 피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이쁘죠? 요거는 피치 민트. 아주 풍성합니다. 11cm 안에 있습니다. 11,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캐롤이 있습니다. 캐롤 군색입니다. 아, 캐롤은 가을 되면 또 완전 선명한 빨강으로 색깔 내주는데, 이 얼굴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전에 하나짜리가 뭐 가격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사두 군색으로 되어 있고, 가장자리 이렇게 빨강으로 나와 있고, 이렇게 하얀 가루가 묻어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이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어요. 캐롤. 이게 중품 사이즈 군색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외두가 아닌 사두, 삼두 정도 되어 있는 풍성한 군색. 여러분, 9,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캐롤입니다. 캐롤 군색 9,000원이고요. 그다음 춥수도. 와, 춥수도 얘도 까실까실해요. 만져보면 하얀 솜털이 이제 얘보다 캐롤보다는 덜하지만 얘도 뭐가 있어요. 그리고 색깔은 얘도 진한 빨강과 노랑으로 색깔 내주거든요. 얘는 철어가 아니라 군색입니다. 12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얘도 9,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9,000원에 들고 있는 춥수 군색 12cm 중사이즈 묵둥이 군색이고요. 옆에 보면 이게 아모르라는 품종이에요. 와, 색깔 완전 핑크색으로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진한 핑크 라인과 손톱끝은 빨갛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피멍도 들어와 있고, 약간의 노숙의 흔적도 있지만 하얗게 돼서 내려갈 거니까요. 이렇게 사이즈 15cm 가까이 되는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14,000원이에요. 네, 14,000원에 찐 핑크 라인이 지금 현재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요. 약간 피멍도 막 들어오면서 달궈지고 있고, 짤뚱하게 되면 얘도 이렇게 오므라지면서 공처럼 말릴 것 같아요. 요거는 아모르라는 품종이고 14,000원입니다. 그다음 이거는 핑크 크루. 와, 이건 대품인데요. 찐 핑크로 전체적으로 색을 내줄 거고, 사이즈 대박 큽니다. 와, 엄청 큽니다. 이거 15cm 포트에 차고 넘치고요. 목대 굉장히 굵은 목대가 있을 거고요. 요거 꽃대는 떼줘야죠. 꽃대는 이렇게 떼주고요. 하엽도 떼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예쁘죠. 얘가 입장이 통통해요. 루비도나랑 비슷한데, 얘가 더 밝은 핑크. 루비도나는 그냥 핑크색이라면 얘는 찐 핑크의 색깔로 내줄 거예요. 네, 이렇게 지금 통통한 입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요거 찐 핑크의 빛감을 볼수 있고요. 목대 굉장히 굵습니다. 목대가 굵어지는 미인 종류처럼 크는 거고요. 요거 핑크 크루 옆에서 목대 자구도 날수 있고요. 대품입니다. 17,000원에 준비되어 있고요. 옆으로 와서 알사탕. 알사탕 요새 엄청 인기를 누리고 있죠. 엄청 큽니다. 대품입니다. 요거 16,000원이래요. 와, 가격 좋습니다. 지금 계절 여름은 다 와서 물이 빠졌지, 이 아이가 물들면 완전 연한 핑크로 색깔 너무 이쁘잖아요. 고아이, 고아이. 밑에서 자구도 이렇게 많이 내고 있고요. 요것도 15cm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와, 멋집니다. 이렇게 큰데 이게 얼마? 16,000원. 대박이죠? 대박. 색깔이 이게 지금, 핑크로 가장자리 남아있지만, 가을 되면 얼마나 투명하고 예쁜지 몰라요. 와, 이렇게 풍성합니다. 알사탕, 이거, 중대 사이즈예요. 16,000원. 와, 가격 좋아요. 16,000원에 드리고요. 사과꽃이 또 중품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얘도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노랗고, 젤리줄 생기고, 이제 가을 되면 빨갛고 노랗고, 완전 쫀득쫀득한 젤리 느낌의 그런, 생장층 부분부터, 그렇게 이제 쪼그라들면서 달궈지죠. 색깔은 맑은 빨강과 노랑으로 같이 어울려지면서 완전 안쪽으로 젤리가 되는 사각꽃이 군색 큽니다. 목대 굉장히 굵은 목대가 안쪽에 있으면서요. 이렇게 지금 큰 중사이즈로 군색. 와, 뒤에 끄는 가장 큽니다. 12,000원이래요. 이게
이렇게 큰 사갖고 중품인데 세상에나 완전 좋죠? 12,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메랄다입니다. 아, 에스메랄다 가격대가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이 철화 풀린 거예요. 철화 풀린 수영이고요. 보시면 철화 목대 있죠? 색깔은 얘가 진한 핑크색이나 주황이나 빨강으로 색깔을 가장자리부터 내주면서 입장 동글동글하게 되면서 약간의 풀일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르진 않아요. 약간의 그 춤을 추듯 풀일감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철화 풀린 수영이에요. 다 목대는 철화 목대거든요. 요거 전체 사이즈는 10cm가 넘고요. 에스메랄드 한몸 자연구생 16,000원에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뮤즐리. 뮤즐리가 이렇게 멋져요. 3두 군색으로 되어 있고 사이즈 12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은 14,000원에 드리고 있는 뮤즐리가 지금 보라색으로 이렇게 그대로 지금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와, 하엽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거든요. 하엽이 그만큼 얘가 무겁다는 뜻이고요. 목대 굉장히 굵은 목대가 있고요. 보통 3두 군색으로 보시면 되고요. 진한 보라색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거는 4두네요. 이런 수영도 있고요. 가격은 14,000원이에요. 네, 14,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뮤즐리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건 패러독스 철화입니다. 가격 15,000원. 와, 완전 뭐 얘는 묵은둥이에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얘는 그냥 보세요, 여러분께서. 가격 너무 좋아요. 지금 15,000원이에요. 25,000원 해야 되거든요. 정말 좋은 가격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패러독스 철화가 이렇게 묵은 아이가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저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소개가 안 되고 있는 품종 중에 하나가 패러독스 철화고, 소개되더라도 가격이 있어요. 있는 품종인데 오늘 이렇게 묵은둥이 목대 붓이 목질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오늘 15,000원에 드리는데 요거 그 색깔 나오면 지금 여름인데 좀 빠져야 되는데 안 빠졌잖아요. 묵은둥이라서 그런 거고, 진한 보라색이나 빨간색으로 내주는 겁니다. 철화입니다. 아주 동글동글 동글동글 귀여운 수영이고요. 요거 패러독스 철화 15,000원. 와, 완전 묵은둥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레드 딤플이라는 품종인데 요거 15,000원이에요. 요거 11cm 보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한 핑크색을 보여주고요. 각진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여기 각이 지면서 안쪽으로 골드 젤리처럼 그렇게 되면서 젤리와 같이 돼요. 광이 나요, 광. 얘도 달고 놓으면 정말 예쁜 아이. 지금 묵은둥이거든요, 얘도. 15,000원에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철화인데 수련철화입니다. 와, 수련철화도 완전 좋아요. 지금 하엽 제거해서 놔두시면 정말 멋질 거예요. 안쪽에 하엽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목대도 이렇게 긴 목대인데 목질이 되어 있는 상태고, 생얼도 있으면서 철화도 같이 엮인 수영이고요. 전체 사이즈 20cm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18,000원이에요. 우와, 착하죠? 수련인데 철화인데, 철화는 가격이 있어요. 수련보다 훨씬 더. 근데 철화도 보고 생얼도 볼 수 있어요.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철화 생얼. 요런 대품 철화, 수련 철화입니다. 가격 18,000원이에요. 18,000원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써니즈라는 품종인데 대품. 와, 얘 가을에 색깔 나오면 환상이에요. 완전 맑은 핑크로 진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너무 멋진 아이예요, 얘. 근데 얘가 얼굴 하나만 해도 가격도 있는데, 요거 세상에 대품 17,000원이면 이거 특가인데요. 요거 수영은 여러분, 요거 컸던 게 지금 달궈져서 그래요. 묵어져서 이렇게 모아갖고 심어 놓으시면 돼요. 뽑아가지고 이제 보내드리니까. 그러면 너무 멋질 거고, 지금 수영도 멋있고 대품인데 17,000원이면 진짜 엄청난 가격이에요. 엄청 착하게 반가격에 드리는 것 같아요. 얼굴 이게 큰 요 정도 사이즈가 제가 만 얼마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사이즈 좋고 묵은 아이를 17,000원에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건 호리즌인데 이것도 군색, 귀한 군색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색깔은 진한 보라색으로 나와요. 밝은 보라, 밝은 보라, 백분감 있고요. 이것도 15cm보다 훨씬 더 크죠, 사이즈가. 목대가 아주 굵은 목대가 안쪽에 있으면서 보라색 빛감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진하게 될 거예요. 와, 큰 대품입니다. 군색인데 세상에 이것도 17,000원밖에 안 합니다. 와, 이것도 가격 진짜 좋은 가격이거든요. 호리즌이에요. 대품이고요. 묵등이고요. 요거 17,000원에 2만원도 안 넘는 가격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호리즌까지 해서 오늘 또 정다운다에게서 멋지게 가격을 지금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군생들, 묵은둥이들이 뭐 거의 100%네요. 100%. 완전 묵둥이들로 해서 이렇게 지금 달궈진 걸로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라고 내놓은 거고요. 저는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해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품종 있으시면
사장님 전화번호에 연락처에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고요. 5만 원 이상 하시면 무료 배송.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사장님께 따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멋진 품종, 와, 오데트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런 아이들 또 핑크 플로어 다 줘놓으면 가성비 최고죠. 이런 거 어떻게 다 5,000원에 못 삽니다. 너무 좋은 가격으로 준비되어 있는 정다운 다육에 여기 010-2332-0126으로 연락 주세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와, 베르니아도 이렇게 키우시면 진짜 대박이겠죠? 하나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키워보세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